베트남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검역 절차인 코로나19 검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2년여 만에 모든 검역 절차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부는 12일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중단 승인을 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중란 보건부 산하 예장의약총국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베트남 민간항공국 및 관련 기관들과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입국 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검토하고 있어 예방조치 측면에서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7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건강신고를 중단했고 4월 30일부터는 국내 여행 시 건강신고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국자에 대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증명서 제출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했으며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이를 폐지했습니다.